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자, 여러분의 좋은 습관. 드디어 오늘도요. 역시 77번 lucky number 77. 자, 77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77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요. 여러분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고 몰입감 경험하시면서 예, 그다음에 주위에 좋은 에너지 나눠 주시라고 예. 한 15분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쭉 집중하시면 에너지가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금 오늘은요, 슈드가 나오는 것 중에서는, 네, 살짝 여러분 뒷부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쉽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예, 이해 잘 되도록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도전해 볼까요? Okay, your challenging time. Ready? Here we go. Number one.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죠? 누구를 따라가야 하죠? 다 좋습니다. 네, 누구를 따라가야 하죠? 네, 따라가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 땡.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What should I do? 그다음에 내가 왜 해야 돼? Why should I do it? 그렇죠. Why should I help you? 내가 너 왜 도와야 돼? 네, 그다음에 When should I Take this medicine. 이 약 언제 먹어야 돼? When까지 했죠? 오늘은 누구예요? 누구를 따라가다니까 Who should I? 자, 누구를 따라가다? Who should I follow? Who should I follow? 해보세요. 따라가다. Follow. 빨리 하니까 follow. 우리가 무슨 뭐 휴대폰 같은 데에 앱 보면은 누구를 팔로우한다 하잖아요. 팔로우가 아니고 follow예요. 보세요. follow. follow.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따라가는 것도 who should I follow on Facebook, on Instagram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그룹이 있으면 조장이 누구라서 제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who should I follow her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R-E만 붙이시면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휴대폰 상이 아니라 그죠 아시겠죠? 해보세요. Who should I follow? 내가 누구 따라가야 돼요? Who should I follow? 자, 두 번째 거. 내가 누구를 골라야 하죠? 자, 지원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직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5초 도전! 땡. 그러면 누구로 시작해야 되겠죠? 당연히 when, what, where 뭐 이런 거 다 아니고요. 그죠? why 이런 거, how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정답은 그렇죠. who should I 까지는 나오셔야죠. 빨리. 오늘은 다 who should I니까 해보세요. who should I choose 되게 쉽죠? who should I choose 더 쉬운 단어는 pick, P-I-C-K예요. 이게 툭 고르는 거. 그게 제일 쉬운 단어고 그거보다 어려운 단어가 그렇죠. choose 네, 그 다음에는 이걸 아예 그냥 직업과 관련된 고용하단 단어를 가로 안에 제가 써드렸어요. 그래서 하이, 하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사하고 잘 들어왔어요. 이제 그럼 외워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hire, hire, 그러면 고용하다, 채용하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hire, hire. 그러면 보세요. 시작. Who should I hire? 아, 내가 누구 뽑아야 되는 거야? 누구 고용해야 돼? 이 중에서 예, maybe 그쵸? You are supposed to pick one out of three.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를 그쵸?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hoose one out of three people, three candidates, 그쵸? 예, three applicants. 세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누구 뽑아야 되죠? Who should I choose? 누구 고용해야 되죠? Who should I hire?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하죠? 도전? 땡. 아니, 얼마나 쉬워요. 전화하다가 call이잖아요. call. 아시겠죠? 예, call 하지 마시고. call 이러면 영국식 발음이고요. call. 그러니까 우리가 칼, 부어 칼 있잖아요. 칼. 그런데 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목 뒤쪽으로 더 먹어 들어가는 소리예요. 아 발음인데 칼이 아니고 call. 이렇게 뒤쪽으로 더 먹어들어가는 소리가 그게 바로 전화하다. call, call. 칼이 아니고 call. 이렇게 속으로 약간 그 소리가 A를 이렇게 써놓은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call. 되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근데 먼저가 뭐예요? First. 맨 마지막에 이 단어만 써주면 돼요. 그럼 먼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야? 이제 누구한테 의견을 구할 때 쓸 수 있겠죠. 해보세요. 전화 누구한테 해야 돼? Who should I call? 주의하세요. 우리말에서는 누구한테니까 to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영어에서는 절대 to를 쓰지 않습니다. To, 무슨 뭐 who should I call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all to time이 아니고 call time이잖아요. 나한테 전화해야 그럴 때 call to me? No, no, no. Call me. Call me 이렇게 쓰잖아요. Call me.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who should I call first. 먼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Hey,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first? 됐습니다. 자, number four. 내가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줘야 하나요?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지불해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순서가 다 있는데 자, 도전해 보세요. 땡. 그럼 돈 주단 뜻 그 pay 쓰면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who should I pay? 됐죠? 자, 누구한테 해야 하나요? 자, 시작. Who should I? Who should I? 됐죠? Who should I?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Who should I? 예, 그러니까 후 하고 should I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pay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돈 줘야 돼요? Who should I pay? Who should I pay?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계산을 해야 됩니까? Where should I pay? 이거 된다고요, 여러분. 외국 식당에서 예를 들면은 먹고 난 다음에 어디서 계산하죠? Where should I p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는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따라해보세요. Who should I pay? 누구한테 지불을 해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됩니까? Last. 우리가 앞에 first 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돈 줘야 돼? Who should I, 보세요. Who should I pay first? 근데 마지막으로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 Who should I pay last? Who should I pay last?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요. 내가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죠? 자, 이거예요. 내가 먼저 누구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도전, 구하다. 땡! Who should I는 바로 나오셨어야죠. Who should I save? Who should I save? 그래서 save가 구하다는 뜻도 있고 저축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who니까 누구를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보세요? Who should I save? 자, 구하다, save. 구하다, save. 구하다, save. 누구를 구하다? Who should I save? 누구를 구해야 한다? Who should I save? 먼저? First.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나서 만들어본 문장이고요. Hey, who should I save first? I don't know.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Review time. 누구를 따라가야 하죠? 누구를 따라야 하죠? Who should I follow? 그렇죠? 예. 누구를 골라야 하죠? Who should I choose? 누구를 고용해야 하죠? 누구를, 예, 그렇죠. 고용하다. Who should I hire? Who should I hire?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죠? Who should I call? Who should I call first? Who should I call first? 자, 그 다음에, 자,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지불을 해야 될까요? 돈을 줘야 될까요? Who should I pay last? Who should I pay last? 누가 빠졌어요? 아니면 뭐 누구를 먼저 구해놔야 될까요? 네. Who should I save first? Who should I save first? Who should I save first? 그래서 save first. 그래서 V 소리가 살짝만 들리는 거죠. 자, 후반부 이어집니다. Alright, the second half. 여섯 번째.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한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그냥 하려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쉽습니다. 먼저 도전해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죠? 도전해보세요. 땡. 여러분, 가다가 뭐예요? go죠. 이것도 go 아니에요. go예요. go. 그러면 who should I go? 까지 쓰시면 누구를 가다라는 말은 없죠. 누구와 함께 가다라는 말이죠. 우리말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말에서의 함께가 필요하죠. 누구를 가야 되죠? 이런 말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야 하죠?
이것도 말이 되지만 누구를은 없잖아요. 누구를은.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함께의 뜻이 바로 with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go까지만 쓰면 누구를 가야 돼요? 말이 안 되니까 who should I go with? 근데 이 with 하나 쓰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렇게 느낌상 지금 설명된 대로 딱 잡으시면 되는 거죠. 보세요. Who should I go with? 자, 함께 가다 해보세요. Go with. Go with. 쌤, 그러면 with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게 who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ho should I go with? 누구랑 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should I go with whom? 내가 누구랑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이런 문장인데 who가 맨 앞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who should I go with? 내가 누구랑 가야 돼요? Who should I go with? 아시겠죠? Excuse me. 7번도 똑같아요. 누구랑 함께 춤을 춰야 하죠? 자,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면 너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춤을, 누구랑 춤을 추, 보세요. 누구를 춤을 추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누구랑 함께 춤을 춰야 하죠? 땡, 그러면 who should I dance까지만 쓰면 우리말에 누구를 춤춰야 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랑 함께니까 who should I dance with. 아시겠죠? 해보세요. Who should I dance? Who should I dance with? 누구와 함께 춤을 춰야 될까요? 빠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밤밤밤. 자, 8번.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도전? 땡! 그렇죠. 그러면 뭐죠? Who should I talk with죠. 이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보세요. Who should I talk with? 근데 얼핏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with가 없으면 내가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죠? 이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요? 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Who should I talk with?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Who should I talk to? 이렇게 쓰셔도 돼요. With 대신에 TO를 쓰면 가서 말을 거는 거죠. 대신에 느낌은 뭐냐 하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는 걸 Talk to. 왔다 갔다 이야기가 오가면 Talk with. 그럼 보세요. 이거 얘도 응용할 수 있어요. 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맨 처음에 누구랑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Who should I talk to about this problem first? 되게 쉽죠? 예,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Hey, who should I talk to about this problem first?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누가 먼저 얘기해야 되지? Hey, who should I talk to first? 이렇게 써도 돼요. Who should I talk to? Who should I talk to? 하고 끊으시는 거는 그 to가 바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건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해보세요. Who should I talk with?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까요? 누구와 함께 공부해야 하죠? 누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공부하는 거죠. 도전! 땡! Who should I talk? 아까 이거 나왔고요. Who should I study? 그래서 동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바로 talk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write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study. 발음이 study로 안 들리고 study, study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study. 자, 보세요. Who should I study with? 맞습니다. 내가 누구랑 함께 공부를 해야 될까? 누구랑 함께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서 예. 이거 역시 똑같이 내가 누구랑 함께 작업을 해야 될까? Who should I work with?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지금 다 해드렸습니다. 10번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함께 노래 불러야 될까? Who should I sing with? 야, 누구랑 내가 듀엣을 해야 될까? 이거 듀엣 어려우면 Hey, who should I sing with? Who should I play with? 아시겠죠? Who should I hang out with?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놀아야 될까? 이런 것들 플레이를 쓰면 애들용 스타일인 거고 성인용은 Hey, who should I hang out with? Who should I hang with?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last number 10 금방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그 사이에 혹시 까먹을 수 있었으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하죠? 5초. 땡. Who should I work with가 있어야 되죠. with가 없으면 누구를 일해야 되죠. 말이 안 되죠. 해보세요. 시작. Who should I work with? 함께 일하다 해보세요. Work with. Work with. 누구랑 함께 일하다? Who should I work with? 그렇죠. 내가 누구랑 일해야 되죠? Who should I work with?
그렇죠? 예, 예를 들면 for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 저 담당 같이 일할 애가 누구예요? 선생님. 그럴 때 똑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Who should I work with? 아니면은 예, who's my partner for this project? 예, 그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5번,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후반부. 오케이. Review time. 누구랑 함께 가야 되나요? Who should I go with? 춤추는 거? Who should I dance with?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Who should I talk with? 아니면 Who should I talk to? 자, 그 다음엔 함께 공부할 사람? Who should I talk? Sorry. Who should I study with? Who should I? 그렇죠? 네. Cook with. 함께 요리할 사람. 누구랑 같이 요리해야 되죠? 이거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마라톤을 누구랑 함께 뛰어야 되죠? Who should I run a marathon? 맨 마지막에 with. 왜? 왜? 그 with는 함 있어야 같이 뛰는 거죠. 누구를 마라톤을 뛸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함께 마라톤을 뛴다. 그런 식으로 다 응용이 되더라. 끊임없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함께 일을 하다. Who should I work with?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부담되시면 홀수 번호만 하셔도 되고요. 두 문장이나 세 문장만 오늘 잡아가셔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 나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위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Okay,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